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요즘 갑자기 날씨가 후덜덜덜덜덜 지름신이 겨울 아이템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뽐뿌온다고 막 지르면 남는 건 텅장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올리브영에서 딱 사면 좋은 세일 추천템 모음 zip을 가져왔는데요. 올리브영 단독 기획부터 딱 하루만 역대급 세일하는 아이템까지. 이거 놓치면 서운해버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뿅. 먼저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향수입니다. 요즘 마스크도 쓰고 답답할 때 리프레쉬 시켜주는 제품으로 향수가 급부상하고 있지 뭐야. 그래서 나 스스로 또 상대방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제품, 바로 퍼퓸. 나르시소 로드리게즈는 사람 이름이에요. 쿠바계 미국인이 론칭했고 남미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상당히 클래식하고 우아한 향수가 많습니다. 올리브영에서 향수 많이 파는데 왜 하필 이 브랜드일까? 글쎄, 우리 로드리게즈씨가 올리브영에서 단독 특가 기획을 자주 엽니다. 레알이야. 물론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더 싸게 파는 것도 보실텐데 아시다시피 향수는 가품이 진짜 많잖아요. 땡땡몰 혹은 오픈마켓보다는 웬만하면 믿을 수 있는 판매처에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고, 그 중에서도 로드리게즈씨는 할인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뭘 많이 얹어줍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로드리게즈씨의 여러가지 향수를 소장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나 컨셉이 매우 섹시. 여자의 섹시함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관능적인 매력이 있는 향수입니다. 특히 푸들에는 파우더 향이 강한데 은은한 파우더가 아니라 좀 세요. 베이비인데 파워 베이비야. 작고 소중한데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베이비. 물론 난 센 향수는 싫어 하시는 분들은 나르시소 향수가 조금 안 맞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향이 선명한 향수라서 그런 점은 참고해주시고요. 겨울에 쓸 조금 센 파우더 향수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푸드레를 추천. 그리고 오 네롤리도 좋아요. 바틀도 둘 다 너무 예쁘죠. 올영에서 어떨 때는 30ml, 어떨 때는 50ml를 세일하니까요. 시즌별로 참고해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여러분, 아 패드 뭐 쓰지? 다 써가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올리브영 하면 또 패드 세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올리브영 온라인 품절시키기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역대급 할인율 패드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니들리인데요. 여러분 다들 기억나시죠? 토너 패드 특가로 소개했었는데 어머 당신들 무슨 다 슈퍼컴퓨터 써요? 영상 올라가자마자 하이에나처럼 몰려와서 다 쓸어갔잖아. 이 데일리 토너 패드는 올영에서도 가장 유명한 토너 패드 중 하나죠. 그때 제가 잘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솔직히 그래요. 패드는 한 통 다 쓰고 나면 패대기가 오면서 다른 패드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어요. 어?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하셨죠?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세상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해자 같은 패드 크기와 넉넉하다 못해 넘치는 에센스, 자극 없이 싹 모공과 각질 케어까지 해주는 이 녀석으로 결국 다시 돌아오고 말아버려. 일단 요 토너 패드가 촉촉한 에센스가 가득하기 때문에 한번 싹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수분감이 듬뿍 느껴지는데요. 바하와 파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부드럽게 피부 각질을 제거해준다는 거. 모공을 막는 각질들을 청소해 피부결을 매끈매끈하게 가꿔주는데요. 이미 예전에 특가 사서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한테는 데일리하게 쓰면서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시켜주는 기본템 같은 거. 제 얼굴을 작게 만들어주는 대왕 패드를 가볍게 얼굴 바깥쪽을 향해 닦아내주세요. 요 올록볼록 엠보 단면이 화장하기 전 피부결 정돈을 완벽하게 해줍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 이 제품이 오늘 12월 4일 딱 하루만 특가입니다. 심지어 역대급 할인 가격 18,400원. 근데 오메 추가 증정? 지똥만한 패드 제품이랑 같은 가격으로 훨씬 좋은 제품 써보실 수 있다는 거. 패드 사셔야 하실 분들 오늘 12월 4일 놓치지 마시고 겟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제품은 바로 미스트인데요. 단연 올해 제가 써본 미스트 중 가장 마음에 들었음. 바로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365 크림 미스트입니다. 제가 원래 크림 토너, 크림 스킨, 크림 미스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복합성이기도 하고 유수분 밸런스가 잘 깨지는 편이라 트러블씨들이 막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크림 타입을 잘 안 쓰는데 이 크림 미스트 일단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세라마이드가 물과 잘 섞여져 있어서 흔들 필요가 없다는 거. 보통 겨울에 쓰는 미스트는 막 흔들어야 되고 흔들어서 뿌려도 고르게 분사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이 아이는 그냥 바로 뿌려줘도 안개 분사라 너무 곱고 아무 때나 뿌려줘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에스트라가 원래 자극 없는 스킨케어 제품들이 잘 나오는 편이고, 이 제품은 에이트프리라고 해서 성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이번에 세일할 때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사봤는데 완전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많은 사람들이 리뷰에도 언급을 했지만 화장 전에 스펀지에 뿌려서 사용하면 너무 좋고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께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성에서 복합성, 저처럼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께 완전 추천! 탕탕탕! 후에! 다음은요, 올영에서만 익스클루시브하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획 세트. 제가 너무 좋아라 하는 비욘드의 바디워시 세트입니다. 비욘드 바디워시랑 바디로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가 기획 세트 맛집이요. 한번 먹어보면 끊을 수가 없단께. 특히 여기 파우더리 머스크 향은 베이비 파우더 향 가성비템으로 유명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플로럴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약간 맛있는 피크닉을 몸에 뿌리는 느낌? 바디워시는 사실 여기저기서 세일을 많이 하죠. 근데 올영 단독 기획 세트는 이 디스펜서 타입, 튜브 타입을 11,900원에 주는 세트입니다. 세일을 거의 매번 하고 있어서 저렴하게 겟하실 수 있는데요. 대신 품절이 정말 자주 걸립니다. 그래서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계시다가 품절이 풀리면 바로 겟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제가 올해 가을부터 2통째 사서 쓰고 있는 헤어 트리트먼트를 소개할 건데요. 오마이갓 홀리몰리 지저스 추러스 크리스마스. 이 퀴노아 프로틴 트리트먼트 한 번만 써봐줘 제발. 일단 할인하면 가격 착한 건 둘째치고 한 2주 정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꾸준히 써주면 끈적이지 않으면서 모발이 부들부들 부들들들들들들들. 보통 리페어 트리트먼트 사용할 때 헤어캡 쓰고 막 난리 나죠. 얘는 헤어캡 해주면 좋지만 굳이 안 해줘도 한 3-4분 정도 놔뒀다가 마사지 해주고 가볍게 헹궈주면 모발이 차분하고 단정하게 정리된다는 거. 볼륨을 막 살려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꾸준히 써보니까 드라이를 해보면 와, 단백질이 많이 차올랐다, 건강해졌다 라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특히 성분도 무실리콘에 자연유래 성분이 80% 이상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무실리콘이라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그 특유의 미끌거림이나 답답함이 없어서 한번 쓰고 바로 찰랑찰랑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께는 살짝 밋밋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꾸준히 한번 써볼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어디에다 뒀나. 다음은 겨울에 딱 쓰기 좋은, 하지만 한번 쓰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바로 온열팩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뜨뜻하게 몸을 지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바로 바른 생각의 배따순 생각입니다. 따순 생각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따끈한 신상인데요. 우리 월경할 때 배때기에 딱 붙여주고 따숩게 가라앉혀주는 붙이는 온열팩입니다. 기존에 이런 온열팩들 나온 게 있기도 하고 수입산들도 있죠. 하지만 이 제품은 되게 얇고 사이즈도 커서 배가 아니라 여기저기 아무데나 붙여줘도 좋습니다. 45도 온도로 9시간 정도 유지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9시간까지는 아니지만 한 6시간 정도는 뜨뜻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붙이는 온열팩은 부착력 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착 붙여놓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잘 붙어있습니다. 대신 떼었다가 다시 붙이려고 하면 부착력이 확 떨어지니까 그런 점은 주의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올영이 바른생각 공식물보다 아주 살짝 저렴합니다. 바른생각은 성인용품 브랜드로 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여성용품도 제작을 하고 있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크기도 상당히 커서 가성비 굿인 제품이니까요. 올영에서 세일할 때 한번 겟해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군은 바로 풋크림인데요. 겨울만 되면 발이 쩍쩍 갈라지는 분들을 위한 제품.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더마비 크림입니다. 저는 원래 바디로션만 쓰지 풋크림을 굳이 써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겨울부터 발등이랑 발바닥이 막 트고 갈라지더라고요. 특히 발바닥이 갈라지면 쉽게 없어지지 않죠? 근데 요거 꾸준히 쓰면 아주 대신 이거는 흡수력이 살짝 떨어지고 제형이 묽습니다. 그래서 부담없이 편하게 써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이 제품은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고요. 꾸준히 매일 여러 번 수시로 발라주셔야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제형이 묽기 때문에 더 자주 발라주셔야 되고 양을 많이 쓴다는 게 좀 단점인 제품입니다. 근데 이걸 픽한 이유는 올영에서 세일을 자주 하고 특히 원 플러스 원 세일이 진짜 레전드. 말씀드렸다시피 양을 팍팍 쓰기 때문에 원풀원 세일할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품절 풀릴 때 바로 구매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풋크림 브랜드는 바로 오킵스입니다. 난 확실하게 효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오킵스가 정말 짱입니다. 저도 여름에 발뒤꿈치랑 발등에 굳은 살 때문에 오킵스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딱 한 달 동안 바르고 광명 찾았습니다. 겨울에 좀 건조해지는 것 같아서 다시 구매를 했는데요. 오킵스는 기본적으로 무향에 완전 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형이 꾸덕하고 코팅막을 만들어주는데요. 요거 바르고 랩핑해주고 팩처럼 써주면 흡수력이 미쳐버려. 꾸덕한데도 흡수가 정말 잘 된다는 거. 랩핑을 벗겨낸 후에는 마사지해서 남은 양을 흡수시켜주면 좋고요. 처음 딱 바를 땐 뭔가 텁텁한데? 이거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꾸준히
꾸준히 쓰다 보면 이거만큼 발랐을 때 가성비 좋은 게 없습니다. 당신의 발바닥은 애기 궁디 마냥 보들보들. 효과는 확실합니다. 이 오킵스도 시즌마다 세일하는 제품이 달라지니까 이 점 참고해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올리브영 세일 추천 몸집 해봤는데요. 여러분 유익하게 보셨나요? 평소에 필요했던 제품이 있었다면 스마트하게 겟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